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림과 관련되는 내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가설공사다. 그러면 가설공사는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되었는 것이 주로 뭐 초고층 가설, 초고층 가설과 그리고 가설공사가 본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이러한 것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문제는 사실 답이 동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기술사 문제는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어려운 것을 대체하는 그 서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가설공사가 본공사에 미치는 영향이라 해도 초고층에 대한 사항을 언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템 자체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간단한 이 그림 자체도 가장 편하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스케치 하듯이 하면 되겠죠. 이 아파트 세동을 하는데 여기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장난하듯이 자 진입로와 첫째 진입로와 그 하치장에 대해서 이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설 전기와 가설 용수 이런 것이 체크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타워 크레인 이 기계 장비죠. 기계 장비에 대해서 이 가설 공사 씨는 이 점검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평면도 다음에 단면도를 하나 그려서 자 이 고소작업, 초고층이어야 되니까 고소작업, 그리고 화재에 대해서, 그리고 수직 수평의 그 연락망, 그리고 이 요사이는 지하 깊이가 깊게 하기 때문에 가설 토공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 공사 시 그 본공사 그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아이템 한 10개 전후를 찾는 데는 이렇게 장난하듯이 그림을 그리면은 바로 한 10개 전후 만약에 모자라면은 항상 사기를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사기. 사전 조사와 기본 요구 성능. 기본 요구 성능이라는 것은 바로 시공할 때 안경을 사용하라. 시공성, 안전성, 경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요걸 기준으로서 기본 요구 사항이 시공성, 안전성, 경계성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찾는 것이 이 그림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 토공사에 대해서 토공사는 반드시 그 시험이 치룰 때마다 한 문제는 출제되는데 주로 이제 도심 근접 시공시 유의사항 그렇지 않으면 지하 수위가 높은 현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변 치마, 주변 그 치마 원인과 대체 뭐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되는데 이것도 답은 동일합니다. 그 시공 관리를 잘하면 저절로 도심 근접 시공에도 안전하고 지하 수위 높은 현장에도 대체할 수 있고 그 주변 치마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토류목을 강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처갑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처갑이라는 것은 토압과 수압 그리고 지하수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하중 건설 그 이 터파기 현장에 차량이라든지 무거운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주변에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 그 배수 시설을 잘 해야 됩니다. 배수 시설을 잘하고 그리고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히빙과 보일링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입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채움을 잘해야 되죠. 뒤채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인근 건축물에 대해서 언더피닝 그리고 개척관리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개척관리. 뭐 이러한 것을 이 그림으로 스케치를 하면은 1번 번호만 1번 2번 3번 4번 그 5번 6번 7번 8번 9번 뭐 10번 11번 이렇게 하면은 10개 전후는 금방 이 스케치를 한 두세 번만 해보면은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방법이 굉장히 그 암기하는 데는 효과적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사이는 이제 초고층 시대이기 때문에 초고층에 대해서 초고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 아이템을 찾는다면은 자 네네네네 이 초고층이니까 첫째는 내풍 바람이 안정해야 되고 불의 안정 내와에 그리고 내 지진에 그리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체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초고층은 이 공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공정 관리를 잘하면 바닥판 시공을 빨리 해야 되죠. PC를 한다든지 근식화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타워크레인 양중 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 이 초고층 건축에 그 어떤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초고층 건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수직 수평, 그, 어떤 연락 체계 망을 잘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초고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고강도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토공사에 대해서 이 지하 깊이가 초고층 가면은 당연히 그 지하 깊이도 깊어지겠죠. 그래서 이 토공사에 대한 관리와 개척 관리 그리고 CCC, CFT 그리고 코어 선행 방식 그리고 링 컨스트럭션 뭐 이렇게 이 스케치 장난 삼아 이렇게 몇 번 지우고 몇 번 그려보면은 이게 저절로 이 그림으로 하기 때문에 차례대로 순서별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생각이 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조적공사에도 시험이, 그 조적조에도 시험이 나온다면 항상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균열에 대한 대비와 그 누수, 백화현상, 시험이 항상 조적절 하면은 요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 계속 출제되죠. 그런데 이 답은 또 동일하죠. 답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적조 자체가 벽돌조라든지 이런 것은 균열이 가장 약하죠. 근데 균열이 발생하면 누수가 생기고 누수가 생기면 백화현상이 생기죠. 다시 말해서 누수 백화가 안 생기려면 균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이 동일하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림을 잘 그릴 필요 있겠습니까? 이 만화가듯이 이렇게 그려서 준열이 누수 벽화 현상이 생기지 않으려면 첫째는 이 두껍들을 해서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두껍들이나 후레싱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요 물걷기를 해야 되죠. 물이 섬유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테두리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조인트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린텔 빔 혹은 아래 실빔을 하는데, 요걸 창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힘이 그 창문을 위해서 그 힘이 균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빔을 린텔 빔, 실빔을 아래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걸 건물 전체로 돌리는 것을 본더빔이라 합니다. 본더빔은 물론 테두리보도 건물 전체로 돌아가죠. 기초도 전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다 본더빔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창문을 본더빔으로 하면 훨씬 더 튼튼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벽돌 쌓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연결 철물에 대해서, 그리고 요 접착, 그 조속제, 접착제가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습기가 올라가지 않도록 방습층을 하면 좋겠죠. 이 지하는 참 기초는 이 침하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차례대로 쭉 내려오면은 아이템 10개는 그림을 두세 번만 그려보면 아이템 10개를 찾습니다. 그러면 아이템 10개를 찾을 수 있다면은 보조 설명은 내가 몇 분만 연습해보면 충분히 그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암기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잘 철저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요사이 층간소음이 그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편하게 그려서 콘크리트를 이 콘크리트 타설 할 때 그 중량으로 고강도로 이렇게 할 필요 있고, 두께는 그 법적으로 21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 이 뜸바닥 구조, 뜸바닥 구조는 그 본문 강의에 들어오면은 한 번만 설명 들으면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뜸 바닥 위에 요 마감재도 크게 좌우가 되겠죠. 소음에, 층간 소음에 이 마감재가 소음이 되지 않는 그 마감 뭐 그런 종류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천정을 이중 천정 하면 되겠죠. 이중 천정.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죠. 엘리베이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소음에 신경 쓰고, 또 배수, 요거는 이제 각종 설비 배관으로 해서 그 소음이 발생하죠. 그러니 배관에 관련된 소음, 그리고 창문, 그리고 외부의 차량이라든지 외부 소음이 있겠죠. 이렇게 만화 그리듯 그리면 10개 전후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다 이러면 나는 시험장이 하니까 적을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림 방법으로 하면은 이 아이템 10개를 찾는 방법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이 이제 중요하죠. 그림을 한두 개 추가하는 거, 그리고 이 내가 그 보조 설명으로 이 그 답안 양을 조절하는 거, 이런 것은 훈련을 통해서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